세분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요. 목사님 세 분이 사시면서 저 힘들고 또 괴로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하셨고 그리고 목사님 세 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목사님 세 분만의 묵상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 또 내가 목사님부터? 먼저? 이 목사님부터? 아, 저요? 네. 저는 항상 계속 잘 앉으셨어요. 아니에요. 네. 아, 차 목사님부터. 이 토스 네. 하시는 거 보는 네.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. 네. 소원이시니까. 네.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아니었는데. 네. 아, 가장 저를 살렸던 말씀이 하나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. 무너져서 집을 날리고 그다음에 라면으로 끼니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락금을 못 내면은 중간에 쫓아냈어요, 선생님이. 아주 그때도 못 내서 쫓겨났죠. 몇 명 학생들하고 함께. 집에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너무 통곡하고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우시니까. 그러니까 안아주고 기도만 해주고 가시탄 참이었는데 제가 들어간 거죠. 너 어떻게 왔냐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왔다고. 근데 오늘 준비한 말씀을 그럼 너를 주겠다. 그 여자 전도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.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. 그러니까 고1 때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위기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저를 이제 잡아서 교회 가가지고 그 말씀만 100번, 1000번이고 막 암송했어요. 울면서. 밤에 불 꺼진 본당 안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, 뭐, 미래가 안 보이죠. 그래서 제풀이 꺾여서 그냥 잤는데, 교회에서 본당에서 자다 보면은, 새벽 찬송 소리에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 참석 중이에요. 자세를 가다듬고 앉게 되죠.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면 불도 끄고, 다시 기도할 때 다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. 그럼 어젯밤에는 없었던데, 창간 오면 햇빛이 들어와요. 그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책가방을 쌀 용기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저한테는 늘 그게 제 마음속에 있고 지금도 살다가 힘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. 아멘. 그러면서 영광을 앞당겨보면서 나를 위로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제 저를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그 말씀이죠. 저는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을 들어갔습니다. 이제 뭐 짧게 뭐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하여튼 안 들어가면은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끌리다시피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죠. 우리 가문에 제가 1호 목사입니다. 그러니까 신학교가 뭔지 어느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제가 간 신학대학원이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그 영어로 공부를 하더라고요. 입학하고 보니까 영어로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계셨어요. 근데 그분 학기만 마치고 다른 학교로 옮기신다고. 그래서 제 마음에 꼭 그분 걸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2학년 과정인데 겁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.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. 우리 교수님처럼. 영어로 강의하다가 칠판에 독일어로 쓰고 바울 신학이니까 헬라어로 휘갈기고 김세훈 박사님이십니다. 저는 하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끄덕끄덕거리니까 아, 정말 너무너무 이게 걱정이 되고 눌리는 거죠.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야 이러다 중도 탈락하는 거 아니야? 할 때 제가 그때 묵상법을 스스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. 그때 절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119편 99절 100절인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. 아,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교수님들보다 더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겠구나.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. 그 조그만 카드. 예, 기억나시죠? 거기다가
이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적고 수업 시간 전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. 수업 시간 전에 그걸 1, 2분이라도 묵상하고 들어가고 또 휴식 시간 되면 또 그걸 꺼내서 묵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1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그 해에 제가 수석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많은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저 자신도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고 저 자신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그런 묵상법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 교사 할 때에 일주일에 4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. 하루에 몇 시간 강의했겠어요. 여하튼 그것도 국어니까 한 시간 내내 떠들어야 돼요. 고등학교 때. 그러다가 보니까 군대 갈 때쯤 돼가지고 몸무게가 지금 이 키에 53kg였으니까 지금은 제가 78kg인데 그렇게 빼보면 여기서 그거 빼봐요. 그럼 완전히 빼다고만 남았죠. 그런데 군대 입대하기 전 전날까지 내가 그 학교에서 휴무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머리 깎고 그리고 훈련소 딱 들어갔는데 뭐 해골만 있는 사람이 뭐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군인 훈련소에서 입소 이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입소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지금은 다 가벼운 총이지만 그땐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쓰던 M1 소총인데 엄청 무거워요. 그것 가지고 서 이제 기합을 받는데 한 1시간 정도 이거를 이렇게 한 손 들고 서서 땡볕에서 연병장이 이러다가 앞에 있는 교관이 둘 셋으로 보이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. 아니 쓰러져서 의무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원했죠. 그런 다음에 뭐 훈련소에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 훈련소 제대로 마치겠나 그럴 정도의 약골이었습니다. 근데 한 2, 3일 지나 그 의무실에서 가만히 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남자 치고 말이야 이거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거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았죠.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때의 생각 암송됐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끝부분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오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묵상되고 이어졌어요. 그 다음날 이제 의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.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그걸 그냥 암송했죠.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. 뭐 완전 문장 해가지고 몸은 여전히 뭐 여전히 똑같은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오히려 나고 되는 친구들 M은 다 끌어메고 배낭 같이 메고 그리고 끝까지 뛰었으니까 남의 짐도요. 남의 짐도 내 힘도. 그러니까 그거는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내 힘이 아니야. 첫째 탑은 아니어도 훈련소에서 제일 우수 병사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어요. 그리고 사실은 CC 활동할 때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. CC는 그만큼은 강조 안 해도 암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. 적어도 내 한평생 생애에 3만 절이 성경 구절이니까 돈만 11조 할 게 아니라 암송도 11조 해야 된다. 그래서 한 3천 절은 암송을 했으면 하고 목표 잡아서 한 500절까지는 가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자꾸 잊어먹으니까 외우면 또 잊어먹고 외우면 또 잊어먹고 그 이상은 못 가겠더라고요.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읊조림이거든요. 소리 계속 내는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묵상은 읽으면서 묵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. 암송한 구절이
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속에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묵상과 말씀의 힘은 내 영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파워가 내 몸까지도 역사하는 것 아닐까.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말씀의 힘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암송해야 된다.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